우선은 사강 맨 처음에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 깡그리 머릿속에 집어드셔야 돼요.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간단해졌어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첫 번째, 이 식 증명부터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식에 대한 증명이 4번부터 갑니다, 4번부터.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 증명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여러분 배운 게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증명 방법을 다른 방법은 못하겠고, 나중에 벡터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안 배워서 그냥 멍청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관심 1자리 잡으시고. 여기는 시점으로부터 알파라는 각만큼 움직인 적이 있겠죠? 이 점의 작도가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겠네. 반지 1이니까. 이 정도 기분이 이제 원 나오면 무조건 떠올리세요. 다시 출발점부터 베타만큼 움직인 이 각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거를 알파라고 해요. 계속. 상관없어요. 내 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을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그럼 세타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요. 지난해 의견을 받아봅시다. 저 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나중에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냥 고칩시다. 어? 이거 고쳤는데? 알파부터 바꿨다. 난 제가 맞추려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줘.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이 거리는 결국에는 반지름 1자리에 똑같은 원이 있다고 치고, 응? 반지름 1이 똑같은 원이 있다고 치고, 어차피 이 각이 세타니까 세타만큼 되는 각을 잡아줬을 때, 물론 이 각이 알파가 세타입니다. 맞죠? 이랑 같지 않을까요? 다르려나? 같을 거라고. 어차피 반지름 같이 1자리고 각이 똑같으니까. 아우, 맞지, 맞지. 그렇다고 이 현의 길이가 각 커진 것만큼 커지진 않아요. 비례하진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뜨문뜨문 놓쳐. 만약에 이게 원이 있는데 중심에서부터 이 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란 각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x라 나왔다 해봐. 그럼 내가 이거를 2알파만큼을 잡아, 이렇게. 2알파야? 그럼 이 길이가 2x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 길이는 비례가 생기지 않아요.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만 비례가 생기지. 오케이? 그냥 각이 같으니까 이 길이 같을 거다 까지만 되는 거야, 지금 논리가. 이해했어? 그런데 실제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세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리나 이 거리나 같더라.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은 이 거리랑 같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랑 같았더라. 맞아요? 가장 멍청한 프리법이야, 솔직히. 이거 전개하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과 1 나와요. 다시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1 나오고 2배에 마이너스 2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배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응 됐니? 이거 전개하면 제곱 제곱 1 여기 1, 2,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D 마이너스 D면 됐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근데 이 세타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4번 식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봐요. 내가 증명해주는 것들은 최소한 한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논술도 어렵게 안 나와서 그냥 고등학교 배운 법에서 많이 내긴 하니까 이 정도 충분히 나올 만해. 증명 한번 해봐라. 물론 이제 이 증명을 나중에 배우면 더 쉬운 방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응용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고등학교 나오는 시점부는 증명이 돼야지. 매번 하는 얘기인데 증명법 자체가 곧 풀이야. 원래가 지워 되겠지? 그냥 주점 사이 거리 갔다 왔고 한 거야.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4번 증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갑니다. 거꾸로 이거는. 근데 실제 4번식에서 3번씩 가려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기준을 쓰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다 보면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코사인은 원수, 코사인은 기함수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과 똑같아지는 거고 이 자리가 얘는 마이너스 사인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이게 3번 공식.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1번을 만들 거면 어떻게 하느냐? 3번을 장난을 칩니다. 3번식을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알파 값 대신에 2분의 파이를 갖다 집어넣어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여기를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잖아요. 베타 넣어도 알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식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어차피 이 각은 우리가 모르는 각이에요, 일각과. 그래서 부호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바꾸고 싶으시면 코사인 값이 양수값 쪽이거든.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파이, 베타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사선면 쪽 움직이세요,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8. 그러면 이 자리 값이 코사인 알파는 거들지 말고 베타 값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다가 다시 사인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나오는 순간 우선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붙으면 플러스 말 필요 없이 무조건 코사인 값이 사인으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으로 바뀌고 이걸 얘가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억에 이게 사선면 쪽입니다. 사선면의 코사인 값은 플러스 값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십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각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코사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사선면 쪽이라서 사인 값이 음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로 바꾸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정리하시면 이게 1번씩. 1번씩. 그 다음에 2번은 다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니까 상관없고 얘가 마이너스 기하수로 많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좀 이제 4번 가지고 나머지는 변형 주는 거라서 저 4개씩은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부호 조심하시고 사인은 이 부호와 이 부호가 똑같아요. 근데 코사인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고 공식을 보시면 전부 다가 알파 값이 먼저고 베타 값이 나중에 식을 순서를 맞추는 거야. 알파가 먼저고 베타가 먼저. 저 식 4개는 머릿속에 그대로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쭉 기억을 해야 돼.
완전 기초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15도 같은 거. 사인 15도 가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60도 넣고 40도 넣고. 그죠? 우리는 45도나 60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물론 그렇게 문제를 건들 일은 별로 없는데, 우선은 15도가 12분의 파이세요. 그럼 이 값을 사인에다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사인 3,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1,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돼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저실가족 이런 걸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있잖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거잖아. 그 중간 중간을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다가 30도를 집어넣고 45도를 집어넣으면 사인 75도도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식들을 그러니까 확장을 주는 거지. 식을 가지고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특수각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측정이 돼서 권학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아 그렇구나. 도사명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까지 먼저 이해. 그러면서 기본 문제 몇 개 풀면서 계산 확인. 머릿속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식. 이과생의 필수 공식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정말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어려운 거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인 코사인 문제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뒷부분은 어떤 거예요? 뒷부분은 없어요? 아니요. 없어졌어요.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이나 가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우선. 대학 가서 써. 자, 그 다음에 이걸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30도다.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잖아. 그럼 15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때는 이 길이와 똑같이 여기를 연장할게.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을 쫙 하시면 이게 15도 나오죠. 이게 30도.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그럼 이게 150도거든요. 그럼 이 각과 이거 같잖아요. 몇 도씩이야? 15도. 그래서 탄제트 15도가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거 중학교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을 못해요. 여기를 하시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이중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가 두 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루트 두 개짜리를 없어요. 그것도 중3 때 고등학교 때 원래 예전 같은 고등학교는 배웠다고 저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없애서 여기를 구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있겠지. A제곱으로 하자.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놔라. 충분히 있을 법한 그림이거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리 정돈까지. 사인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장난해서 응용을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합성이라고 해요. 합성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솔직히 수학이 다 선생님 기초인데 이것도 많이 없어져서 합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네, 있어요. 밑에 쪽에 있죠? 근데 요즘에 시험지를 내가 풀다 보시면 고3 시험지 풀다가 뭐 합성이 잘 안 나와요. 진짜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기초 배우는 상황이니까 다 하긴 해야지. 없어? 합성이? 이거 넘어가면 있어요. 아, 뒤에 넘기면 있다고?
개념 2에 있어요? 네. 앞에다가 적어요. 앞에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오른쪽 여백은 또 써야 되니까. 그거 다 써놨니? 뒤집어야. 그걸 이따가 또 쓰겠지 내가 또 다음에 거기를. 그 여백이를 내가 왜 만들었겠어? 쓸 게 많아서. 자, 합성이 뭐냐? 합성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 정리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죠? 이런 식이 나오면 정리를 더 이상 못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삼각 문제를 풀 때는 뭐 양비를 제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덧셈 용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야. X축, Y축을 쓰신 다음에 원점을 주고 방법을 쓰는 거야. 사인 앞에 있는 계수와 코사인 앞에 있는 계수를 찍어서 3, 4에다 찍어요. 그런 다음에 원점하고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뭔가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요. 이 각이 알파라고 합시다. 모르니까요. 우리가 3대, 4대, 5짜리는 분명히 많이 봤지만 저 각을 몰라요, 우리는. 또 알파라고 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 사인 알파는 5분의 4,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해했어요? 이 식 갖고 장난을 칩니다. 이 식을 앞에 5로 묶어요. 그러면 5분의 3 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4 코사인 세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주고 나면 이 값이 코사인 알파가 되시고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되십니다. 맞아요? 덧선 정의 봐봐요. 이쪽이 먼저야. 사인 알파 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 봐봐 선생님 뭔지. 5 곱하기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이거 그릴 수 있거든. 사인 세타란 그래프를 옮긴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알파만큼. 물론 알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각이지만. 하지만 정해진 각인 것 맞고. 단지 우리가 이 각을 모를 뿐이지. 얼마인지. 이런 걸 사인 합성이라고 불러요. 원래 사인이 SIN이야. 영어로 쓰면. 그래서 약자를 써서 2를 뺀 거야. 이런 걸 사인 합성이라고 합니다. 제곱이 껴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1차로만 묶였을 때. 같은 방법인데 아까는 3,4를 찍었지만 뒤집어 찍을 수가 있어요. 4,3.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요. 그럼 얘가 4,3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다 라인을 그어주면 이게 5가 될 거고 수지 끌어내리고 이 각을 모르니까 그냥 베타라고 하자. 똑같아요, 논리. 그래서 얘를 꺼내시면 5배 5분의 3 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값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5분의 3이니까 사인 베타가 되세요. 이 자리는 코사인 베타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식인 코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사인이거든. 그럼 덧선 정의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식. 그래서 이게 다섯 배 조심해야 되긴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거 마이너스 밖에 돼요.
이런 걸 코사인 합성이라고 불러요. 같은 방법인데 XY를 바꿀 거냐 그냥 쓸 거냐야. 그러니까 사인 앞에 있는 거를 X좌표로 집어넣으면 사인 합성이 되고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를 X값 집어넣으면 코사인 합성 바뀌세요. 과정은 이런 거. 애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문제에 나오시면 요 방법대로 합니다. 이해할 만해요? 괜찮죠? 뭐 말인지? 음수가 나와도 돼요. 음수가 나오시면 배터리 좀 많이 주면 되죠, 이렇게. 음수가 나와도 된다고요. 아니면 음수가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띄고 양수만 꺼내가든지. 그건 자기 선택. 이런 식의 방법을 쓰면, 다시 말해, 덧선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응용을 하는 이런 걸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목적인 거야. 이해하셨나요? 애우란 얘기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다. 또 예제 푸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탄젠트 값 갑니다. 덧선형이 5번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면 되겠죠? 탄젠트가 코사인 사인 아니에요? 그래서 코사인 값 대신에 이걸 써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분자는 이걸 갖다 쓰죠. 사인의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여기까지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옵니다. 다시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 코사인 알파 지워지겠지? 코사인 베타 지워지겠지? 1 남겼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나누기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맞아요? 얘는 코사인 베타가 지워지겠네. 코사인 베타 사인만 남겠지. 알파 쪽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얘가 지워지겠네. 이번에 탄젠트 베타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식 있죠?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찬가지 나누도 돼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지 뭐. 탄젠트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알파하고 부호가 바뀌실 거고 여기로 다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십니다. 여기까지 여섯 개가 덧셈 연기 공식이세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거 하고 장난을 좀 친 적이 많았는데 애들 다 미쳐버리더라고. 내가 하고 좀 애들 고등학교 때 거의 오반데 그렇다고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없앴더니 요새는 사인 코사인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또 뭐가 어려워졌어요? 다 쉬워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뭐 애들이 못하니까요. 게임에 영향을 줄 모르죠. 세상 때부터 게임을 하고 살았으니 오히려 게임을 더 했으면 공간 운영을 좀 잘 보지 않을까. 아, 게임을 잘하는 공간이 잘해요? 뭔가 3D 좀... 3D 영화를 매일 봐요. 공간 운영을 잘 보지 않을까. 아니, 그걸 또 다른 한 줄 알았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덧셈 정리의 활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활용이야. 그러니까 활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걸 해주는 거야. 어떠한 직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직선의 x축에 잘린 부분, 그 집중이 끝났니? x축에 잘린 부분의 오른쪽 방향을 수학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왼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자. 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탄젠트 알파이십니다. 맞는 거죠? x의 증가분분에 y의 증가분이 탄젠트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입니다 원래.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마찬가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 값도 탄젠트 베타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양의 방향. 물론 이 베타가 중각이라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음수값 나오세요. 탄젠트 값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만 주면 기울기가 되세요. 이걸 가지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이 두 개 나올 텐데 다음에 180일 거야 당연히. 한쪽이 예각이면 한쪽이 둔각이고 이쪽이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야. 근데 탄젠트라고 하는 값을 계산했을 때 예각을 집어넣으시면 양수값이고요, 둔각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십니다. 탄젠트 그래도 상상을 해봐. 아까도 우리가 몇 번 그렸지만 내가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해서 정근선 생기거든. 내가 파이짜리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음수값 될 거고, 안 넘어가면 양수값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값을 계산해봐가지고 양수가 되면 예각이란 얘기고, 탄젠트를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둔각이란 얘기라고. 이 자리 이렇게 더하면 18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실 거고, 이 각이, 오 이상하다. 잘못 썼다. 이 각이 잘못 썼지?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그러면 이거 넣으면 파이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되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뭐 이거 구해라 나온다 문제가. 그러면 바로 이걸 묶어하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묶어집니다. 그게 사이값이라고. 두 직선 이루는 각. 그럼 얘가 뭐냐? 탄젠트 베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 거센 이거.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에 이 기울기가 주어지겠지. 그치? 계산해서 얘가 구했더니 양수값이야. 그럼 이게 예각이란 얘기고, 이게 음수값이야. 그럼 증가이란 얘기지. 만약에 문제를 푸는 도중에 풀어봤더니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두는 예각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거 135도야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려면 그럼 답은 45도가 답인 거야. 4분의 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절대값 씌워서 할 책처럼 쓸 필요가 없다고 내 얘기는. 책에 그런 얘기 있지? 절대값 나와 있지? 맨 밑에 줄에? 굳이 그 절대값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공식처럼 외울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실제 각을 이루는 각을 계산해 봤더니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오면 중각일 거고, 그럼 나머지 180도에서 빼면 예각이겠지. 됐어요? 이런 논리를 써먹는다. 탄젠트 값은 이 식을 이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아주 센 기초야. 그러니까 덧셈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이 6개 공식은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덧셈정의를 영어단에 이것이 에어같이 헷갈려요.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는 거지. 그거 몰라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변형, 활용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활용이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세겠죠. 그리고 식이 몇 개 좀 더 있어. 식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서 안 써주기도 하던데 그것도 우리 한두 개는 해야 돼. 한두 개만. 많이는 안 할 거야. 어? 뭐가 있느냐. 더 설명해봐. 여기. 실컷 써야 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 보여요? 보여요? 알파 대신에 세타, 베타 대신에 세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에 2세타가 되시나요?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죠? 네. 2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런 걸 2배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응용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트리법에 이걸 쓰시면 내가 아까 탄젠트 있었어 나왔었잖아. 아까 문제 그 뭐 아까 했던 것 중에 그 내가 방향을 바꿨잖아. 이런 거 써먹는 거야. 투세트 할만하다고. 이 식에다 마찬가지 3번 식에다가 알파도 세타 베타도 세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투세타 값이 나오세요. 맞나요? 세타, 세타를 다 집어넣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오죠. 맞아요? 똑같아요. 세타, 세타를 집어넣는 거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곱. 마지막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 탄젠트 2 세타 하고서 여기다가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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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들어. 그러면 2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한 공식을 아씨 또 쓰다 말았다. 바보. 미안. 밑에다 쓸게. 탄젠트 2 세타 값이 2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 세타죠.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아까 안 썼는데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그걸 집어넣으면 이렇게도 바뀌세요. 또는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바뀌실 거고. 같은 식이야. 그래서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라고 하는 2배각 공식이라고 한다. 이걸 두 배 되는 공식. 한 번만 더 갑니다. 여기에 사인 세타의 제곱은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십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원뜻이야. 이 값을 두 배 하세요. 그래서 넣어라 이거 아니야. 그럼 같은 값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수명이가.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좀 바꿔치기 해요. 세타 대신에 사인 2분의 세타로 바꿔치기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식입니다. 어차피 이 값 두 배하면 이 값이 다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세타로 바꿔치기 하면 그럼 2배 세타 써야지. 같은 식이라고. 근데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이것도 되게 편해. 왜? 세타에다가 45도를 집어넣으면 이게 22.5도가 된다.
그잖아, 2분의 3 타니까. 그럼 사인의 22자보도 구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같은 말인데, 여기다가는 얼마를 집어넣느냐, 22자보도를 집어넣으면 이게 45도가 되는 똑같은 거야. 같은 말인데, 이게 낫다는 건지 눈에 보게. 여기를 넣는 게 편해, 우리는. 이 값을 아는 게. 같은 식인데. 이런 걸 반각공식이라고. 이런 걸 반각공식이라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게 이름이 중요하겠어. 마지막.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위주로 쓰시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29. 마찬가지 코사인 하고서 2분의 세타로 바꿔치기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코사인의 반각공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덧셈형이 다 알아야 되겠지? 다 덧셈형이 갖고 파생한 거야. 그래서 덧셈형이 가지고서 먼저 2배각 만들어보고 반각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합성의 과정 한번 쭉 해보고 직접.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해서 아까 직선 사이의 두 각, 그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 트레이트 각 갖고 설명한다. 여기까지는 정리 한번 살짝 해보시고 공부만 한번 정리 한번 해와요. 같이 문제 풀면서 이걸 다 정리할 테니까. 오케이? 연습 좀 해보면 감사. See you.